승리할 것이다. 그 에피소드가 바로 여기에 13장의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아스지에 그의 북쪽이 멸족할 뻔한 것을 다시 여호아스가 살립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부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는 그의 동시대에 있었죠. 여호아스가 이 남유다 여호아스 때 제위를 했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같이 여호아스가 남북에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동일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동일한 왕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 여호아스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어쨌든 두 명의 여호아스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호아스가 이 북왕국을 다시 부흥시킵니다. 그의 여호아스 때 멸절되다시피 한 왕국을 다시 부흥시키는데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드러났던 이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되어와서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남북의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듭니다. 거의 솔로몬 왕국 시대 때처럼 나라를 부흥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죠. 멸절을 경고를 해서 야, 너 혼났지? 왜 안 돼? 맞아. 아이를 야단친 다음에 다시 너가 한번 잘해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서 잘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져 주변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가장 큰 영토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아람 지역까지 모든 영토를 자기 영토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어도 조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가장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로보암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상을 아모스가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의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가 나오고 그리고 호세아가 나와서 결국 북왕국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타락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이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다.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손 드셨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분명히 요하스에서 여기서 끊어질 뻔한 걸 다시 살려놓았는데 다시 살려놓아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나라가 최대한 솔로몬 왕국처럼 강국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타락상이 점점 더 심해 극심한 타락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요나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제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서 거의 북이스라엘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정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솔로몬의 하락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여로보암을 부르셨으나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세 가지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죠. 그리고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사마리아가 됐는데 그런데 아합이 시돈의 엣바알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시 죄를 지음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후를 부르셨어요. 예후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해서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데 이 축복으로 자손 4대까지 이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하시아 시절에 멸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축복의 약속 때문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요아스 약속 때문에. 왜? 그것도 예언을 성취해요. 사대를 가야 돼요. 무조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리셔서 요아스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정성자, 예언의 정성자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초회강국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 제 말에는 성경구절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읽다 보시면 다음 주 읽으시고 잘 보세요. 13장에는 요아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요아스를 통하여 정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아스를 부르신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13장 24절인가에. 구절이. 그리고 여로보암은 14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내가 여로보암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극도로 회개의 신앙 것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셔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회개의 시범을 보이죠. 조교를 통해서. 보이시고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냈었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정을 머릿속에 두시고 읽으세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신상필벌이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게는 상을 주시고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데 신명기 28장의 기준에 의해서 레위기 26장의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벌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되고 나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생기는데 이 아마샤가 이 요아스 이후에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요아스의 아들인데 왕이 되고 나서 에돔 사람, 에돔이 누가 배반했어요? 요람, 요사바 자신 아들이 요람 시절에 에돔이 독립을 합니다. 요사바의 죽은 틈을 타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다시 이것이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아마샤 때 와서 다시 이 아마샤가 에돔인을 진멸합니다. 에돔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역사 이것이 호세 이게 이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오바자 때문이에요. 오바자는 언제 누가 언제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것들 오바다 요엘이 마찬가지인데 이 열두 선지서 소선지서 중에 기록 연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많습니다. 오바다를 전기에 기록했다.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뭐 헬라도 나오고 해서 이것을 뭐 말라기 이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말씀만 묵상해서 봤을 때는 상황을 보면 이때 에돔이 배반하고 다시 회복, 진멸되는 독립하고 진멸되고 이 독립할 때 굉장히 악한 짓을 했어요. 올라왔어. 성전 약탈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잡아갔다. 그런 기록들이 역대기에 나온다. 그때는 아라비아라고 나옵니다. 아라비아 지역이니까 에돔 지역이. 그렇게 해서 아마 오바자가 이 사건 사이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기 기록서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바자를 이 소선지서의 가장 앞쪽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선지서 이야기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다시 만나고 끝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에돔인이 진멸되는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에돔 나라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 힘이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북쪽 그 당시만 해도 누구예요? 이게 지금 요아스가 이때 해서 이쪽에 하니까 이 요 기간 동안은 요아스와 아마샤가 같은 기간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내립니다. 야 나와 대면하자. 맞장을 보자 이렇게 대면하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자라고 하는 표현, 대면하자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페이스하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뭔가가 종속적인 입장에서 이제 내가 힘이 생겨서 한번 대면해서 한번 이제 엎어보자라는 의미의 대면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동등한 레벨 적국이었으면 대면하자 얘기 아닙니다. 뭐 대면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대면하고 있는데 적국이었으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기 요사밧의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할 때 했던 말과 이 아마샤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에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조금 영향력을 받고 있었지 않았느냐 약속으로서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대들었다가 깨집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것봐라 와가지고는 그냥 성벽을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갔다가 아마샤가 도월에 살죠. 이때 여로보암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죽이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죽고 나서 이 아마샤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백성들에서 살해됩니다. 왜? 진멸당했기 때문에 그 탈취를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로 결국은 이 요아스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락에서 살해됩니다. 이 요아스에게 왜 실패했을까를 잘 고민해봐요. 이 틀을 보다 보면 요아스에게 왜 졌을까? 요아스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왕이에요. 그 보호하신 왕한테 달려들었다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라는 거. 자, 이제 열왕기하의 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14장에 조금 연결해서 15장부터 20장까지가 남북이 같이 있던 시대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파트로 다시 이 두 부분 나눠지는데 아까 여로보암이 생각났죠? 여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갑니다. 아까 방금 했던 그 화면이 가장 할 얘기가 많아요. 여로보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는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외세가 아람이 주역이라고 했죠. 주적이. 이때는 주적이 이제 드디어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지금 성경에 불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석에 보면 이 불이 디글라빌레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시대에 여기 나오는 디글라빌레셀 모두가 다 이 시대에는 디글라빌레셀이 아시리아다. 이 사람 디글라빌레셀은 아람 왕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아까 그래서 이 지나고 나서 이 베가가 이 오빠라 해서 이제 베가가 아람 왕과 무시죠. 아람 왕과 같이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왜 아마시가 대들었다가 쫓겨갔는데 이제는 야 너가 안 싸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했을 때 이 요담이 선왕인데 뭘 하냐면 요담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디글라빌레셀에게 요청을 합니다. 돈을 줘서 은금을 주어서 우리를 도와다오. 내가 내려와서 아람을 공격했다. 그때 이 디글라빌레셀이 베가에 내려와서 이 베가에 지금 그 아까 길르앗 지역을 침공하고 그다음 아람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람이 BC 740년에 아람이 멸망합니다. 무슨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람은 아까 나왔던 하사의 벤하다 이런 왕조가 740년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전쟁 때 희생양이 됩니다. 이
여기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아수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입니다. 39명의 악한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아하스가. 왜냐하면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성전 문을 닫은 적은 없는데 회파를 해도 이 성전 문을 닫게 됩니다. 아하스가. 그리고 이 여기서도 역시 예, 아수르 이디세벨이 왕에게 돈을 주고 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중신관계를 냈죠. 신고 내가 신 하겠다고 했는데 들어와서 그냥 돈을 붙이고 해버립니다. 도와주고 왔다가 돈은 돈대로 받고 그냥 아주 약탈을 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성전을 해버렸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길라 지역에 이 아수르 지역에 갔다가 그건 다메섹이 아니지. 다메섹에 길라에 있다고 그랬죠. 이 다메섹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보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왕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악한 왕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중요한데 히스기야 왕만 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남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왕인데 이 왕이 이 아하스에서 다쳤던 성전을 보수하고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때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 왕시대였는데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앞에 있는 왕들처럼 그 아시라에 뭐 돈을 준다든가 돈을 주고 돌려보낸다든가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배가 넘는 아수르군을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나라를 잘 지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죠. 병이 드는데 그래서 병을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해달라고 병을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근데 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여러분 잘 묵상해봐요. 이 시기가 언제예요? 이 시대에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시기죠. 그럼 이때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영향을 받았고 남유다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아수르가 마음을 먹으면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다. 그래서 산헤립이 들어왔는데 산헤립을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로. 기도로 이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뻔했던 그 계획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남유다를 130년간 연장시킵니다. 이것이 저는 히스기야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 왜 이 기사가 나올까? 히스기야의 병나게 하신 게 그 전에 병나게 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굳이 뭐 왕의 병나한 걸 갖다가 뭐 그걸 기사로 썼을까? 장황하게.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상을 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병을 낫게 해주고 그래 남유다 너희 한번 다시 또 해봐. 그래서 130년간을 더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신학적이나 성경 말씀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을. 그랬는데 이게 병 생명을 15년 연장하는 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이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생명을 연장하는 바람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그만. 아들 못 낳죠. 죽었으니까.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역사의 길이 나는 아주 사악한 왕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므낫세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이 바로 생명이 연장된 기간에 낳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다시 또 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하게 되는데 아니 갑자기 왜 이 가장 위대한 왕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바벨론의 병문난 사건입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약소국이었어요. 이제 겨우 나라가 태동할 때 아수르가 전 세계에서 힘을 떨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 아수르를 물리치겠다. 하니까 바벨론에서 어디로 붙어야지? 내가 아수르를 붙나, 여기를 붙나 하다 보니까 아수르를 물리치지 마. 한테 붙어야지. 병이 났대. 병이 났고 병문안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절단, 뭐 황제가 보면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잘 보이려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이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도 겨우겨우 들어가는 곳을. 이 아사라야 왕에게 얘가 우시아가 유명한 이 왕이 잘 나가다가 나병, 문둥병을 얻은 이유가 함부로 제사장이 들어갈 지역에 자기가 형편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병으로. 그래서 남은 그 이후 죽을 때까지를. 그런 성전을 이방인은 바벨론 사신들 쭉 다 보여줘서 대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야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데 있어요. 네가 그랬듯이 네가 지금 이 바벨론에게 성전을 다 구경시켜 준 것처럼
결국에는 바벨론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이 사건이. 결국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성전을 보여주는 바람에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 한 번의 잘못이 그게 교만이죠. 교만. 저 그걸 계속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어깨 우쭐했어요. 전쟁에 넘어왔어요. 세상을 보내면 아수르 물리쳤으니 주변 나라에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고 사절단까지 보인다 이 말 저희가 아프다 그러니 이거 교만해졌어. 교만해져서 그만 성전 해서는 안 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다가 한 번 잘못 용서하십니다. 그대로 바로. 그래서 나은 아들이 므낫세.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저주를 받은 아들인데. 그래서 결국 이 예언대로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130년에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너희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너희 성전의 몸을 다 가져갈 것이다. 돌려갈 것이다 너희들을. 그것이 예언이 돼요. 여기서 열왕기하 20장에서 주시는 예언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열왕기하 25장에서 실현되죠. 그래서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좋은 왕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왔는데 므낫세 와서 이제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55년간이나 이때부터 완전히 아수르의 종복이 됩니다. 아수르의 힘을 입어서 아수르의 힘을 입어서 왕권을 잘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22년 정도 하다가 무언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가 얘를 잡아갑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을 잡아간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이 친구를 잡아서 바벨론 지역으로 데려가서 아직 바벨론 나라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을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친구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다음에 아주 툭한 일을 거치고 돌아와서는 회개합니다. 이 악한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후 22년간은 아주 선왕으로서 우상을 해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므낫세가. 그러니까 악한 왕에서 다시 회복해서 회개하고 나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아수르에 붙잡혀서 바벨론 지역 갔다 왔지만 너희가 더 이상 아수르에 기대어서 너희 나라를 유지할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훔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훔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아수르가 강할 때예요.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해야지 너희 아수르와 붙어서 아수르에 빗대어서 기대어서 나라를 유지할 생각을 하지 마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후에 거쳐서 아몬은 잠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시아 왕 성전에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산당 지금까지 르호보암 이후에 산당이 계속 있어 왔지만 없어지지 않았죠. 잔재가 계속 산당이 있었더니 드디어 요시아 시대로 와서 산당이 제거되고 힐기야의 제사장인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이때 예레미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요시아가 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누가요? 아까 누가 있어서 여로보암 2세에 한참 최강국으로 꽃을 피워서 기회를 주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멸망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 때 영적으로 가장 많이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지만 이게 자대로 잘 안 돼서 드디어 요시아에서 끝으로 나머지까지는 굉장히 그냥 짧은 왕들이 그냥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아주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서를 할 때 같이 상세하게 이야기할 때 오늘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였다고요? 요시아. 요시아가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요.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바꾸기 얘기하면 남유다의 멸망의 단추가 되었던 부분이 어디예요? 히스기야 왕의 바벨론 사절단 성전 방문이죠. 이것을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단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므낫세가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21장에 열왕기하 21장에 내가 남유다를 므낫세 때문에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21장에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못 참겠다. 더 이상은.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남유다의 왕국을 멸망을 시킬 것이라 결심하고 그것이 25장에 와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의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얘기를 보면 남유다의 여정입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처럼 르호보암이 뭘 잘못했어요? 오판으로 왕국이 분열되었죠. 물론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요사밧의 인본주의적인 정략기로 요사밧이 굉장히 두 번째로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을 만큼 좋은 왕이었는데
정략결혼, 인본주의적인 정략결혼으로 뭐예요? 바알 우상을 들여와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예후에서 진멸되고, 그리고 요아스를 통해서 이 바알 신앙을 전부 정화하였으나 다시 뭐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극심한 이 아하스왕의 타락으로 히스기야가 다시 정화하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죠. 본인의 생명의 연장도 받았고 남유다의 생명도 연장을 받았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고 받았으나 뭐예요?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대신 아수르와 다시 결탁하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다를 멸하시기로 므낫세 왕 재위 기간 동안에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교훈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완전히 이 멸망을 시키기 전에 한번 영적으로 다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십니다. 왜? 호로로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이 지구상에 흩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민족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왕국을 멸하기 전에 한번 다시 영적 부흥통, 정화작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을 불러서 성전을 정하고 율법책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어떻게 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도 포로로 남기십니다. 종말이 틀리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남유다는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포로로 남겨주셨다. 이 남긴 자의 얘기가 교훈이 그래서 남겨주셨어요. 왜? 유다는 멸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그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겠다고 해서 포로로 남겨주시는데 포로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나중에 예레미야한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부 엘리트들이죠. 기술자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가는 것이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남유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의 북이스라엘 여정과 남유다의 여정을 쭉 살펴보시고 이 이제 열왕기 하의 틀 후반부의 틀을 한번 보시면 틀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얘기를 보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 하를 다 읽으실 텐데 읽으실 때에 이 틀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들을 남부왕의 내용을 정리하면 열왕기는 엘리야의 예언과 승천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과 사역 그리고 아합에 대한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요아스의 개혁 그 다음에 엘리사의 예루살렘 구원 이스라엘의 부흥과 종말 히스기야의 개혁과 므낫세의 출현 이 므낫세의 출현이 아주 빅 이벤트였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킴으로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멸망을 결정하시고 요시아의 개혁과 유다의 포로로 가는 것이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9명의 왕이 나타나고 열왕기하 하반 부분에 12명의 소선지서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지서의 틀을 가지고 선지서죠. 지금 이거 왕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다음 주에는 선지서의 틀을 가지고 왕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선지서들을 쭉 보다 보면 남북 왕국의 이 400년의 역사가 왕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 율법보다 더 어렵고 엄중한 율법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할 때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구약의 내용들 잘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열왕기 흐르는 역사적인 사건을 상당히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수르 제에 가면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보면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실제 전쟁이 있었다 조공을 받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다 그런 거 증명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 생기고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걸 알아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여기에서 증거를 하시고 칭찬을 하실 때마다 적용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한 다음에 율법서를 봐야 아, 이 율법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멸망하셨구나 하는 것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가져오고 나서 창세기를 봐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진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열왕기부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 주 다음 이제 그 구역 활동할 때 세 가지만 왕은 수없이 열왕기상에서 두 배로 많았지만
자, 이 묵상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을까? 그리고 북왕 요아스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째 묵상시켜준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이외에 각자가 읽으시는데 은혜 받으시는 대로 내용을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 주 금요일날 구역 예배 때 의논하시고 협의해 보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줄 알아. 아멘. 자, 오늘 마칩니다.